자, 이어서 세포로 이제 구조로 들어가는데, 먼저 원액세포와 진액세포로 나눌 때, 원액세포부터 볼게요. 원액세포와 진액세포 나누는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원액세포는 핵이 없죠. 핵막이 없다. 그러니까 막성 소기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대신, 핵양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핵양체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뭐 잘 안 씁니다. 염색사가 이렇게 모여있는 부분을 핵양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염색사는 세포 그 주기에 간기에 존재하고, 분열할 때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는데, 응축을 하는데, 그건 진핵세포 얘기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염색체라는 용어가 아니라 염색사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염색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보통 염색체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염색체가 한 개입니다. 원액세포는 염색체 한 개. 그래서 그 전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핵양체라고 하고 원액세포도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그 단백질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리보솜에서 만들어지죠. 리보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보솜의 크기가 진핵세포와 다르죠. 물론 기본반에서 다 다른 내용입니다만 리보솜의 크기, 침강 개수로 얘기하는데 원심분리기로 돌렸을 때 원심분리를 했을 때 아래로 가라앉는 정도를 침강 개수로 하는데 원액세포는 70S 그리고 진액세포는 80S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원액세포는 50S와 30S로 구성되어 있고 따로따로 분리했을 때는 50S와 30S가 나오는데 붙어있는 상태에서 원심분리를 하면 80S가 아닌 70S가 나옵니다. 그러면 진핵세포는 60S와 40S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리보솜이 r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은 똑같습니다. 역시 r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그림으로 가서 이제 세포막이 있고 그 세포막을 원형질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고 그 세포벽의 성분이 또 진핵세포와 다르죠. 물론 진핵세포는 세포벽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세포벽 성분을 정리하면 세포벽 성분 우리는 원액세포를 세균과 고세균으로 더 나눌 수 있는데 세균의 경우에는 세포벽의 성분이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고요. 붙였습니다. 펩티도글리칸. 그런데 고세균은 조금 다르죠. 고세균은 펩티도글리칸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도 그러면 가짜라는 뜻인데 수도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류, 셀룰로스, 진핵세포죠. 그리고 식물도 셀룰로스, 식물 식자만 쓸게요. 셀룰로스. 그리고 귤류, 아까 버섯 곰팡이 종류, 키틴이라고 설명드렸었죠. 남조류는 이름은 조류자가 붙어 있습니다만 세균에 해당되죠. 그래서 남세균 또는 남조류,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세포벽 성분이 펩티도글리칸이죠. 여러분 필수 암기사항. 그리고 어떤 세균은 세포벽 바깥쪽에 캡슐을 갖고 있죠. 피막 또는 협막이라고도 합니다. 피막 또는 협막. 자, 그리고 선모와 편모를 갖고 있는데 먼저 편모. 편모는 진핵세포의 편모와 또 다르죠. 진핵세포의 편모는 정리할까요? 편모라는 이름을 쓰긴 씁니다만 진핵세포는 그 편모가 무얼로 구성되어 있냐면 미세소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세소관은 튜블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원액세포의 편모는 미세소관이 아니죠. 미세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튜블린 단백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모를 플라젤라라고 하고 편모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플라젤린이라고 합니다. 물론 편모는 미세소관의 9+2 구조
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XF에서